사실까 전대 있다. 우리는 쓰레기네 아재로 갈까? 아니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쓰레기네 아재로 갈까? 오늘 학교에서 쓰레기에 대해 공부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방법과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 무엇인지 버리고 싶으면 무조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요. 과일, 껍질, 다뼈, 음식 찌꺼기, 따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죠. 빈병, 빈강통, 우유팩, 신문지 같은 폐품도 한데 버리고 음식 찌꺼기와 폐품 같은 거 버리면 모두 쓸모없이 쓰레기로 된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신고 갔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 찌꺼기와 자동차 바퀴, 깨진 병, 깡통, 신문지, 부서진 의자, 소파 같은 폐품들이 수북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쓰레기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또 짓들이 먹이를 찾아 물러오는 파리떼가 흘러오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마디로 거대한 쓰레기 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대요. 배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먼 바다에 가서 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대부분 가라앉지만 문에 뜨는 것도 걸어 있습니다. 이따금 물에 뜬 쓰레기가 바닷가로 밀려오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제 뉴욕시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요. 매일 제가 특수한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도시에도 쓰레기 매립차가 있죠. 우리가 사는 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쓰레기 매립지로 갔어요. 쓰레기 매립지는 몹시 바쁜 곳이었어요. 쓰레기차가 신고 온 쓰레기를 쓰레기 더미에 쏟아부어요. 그런 다음에 불도 저가 쓰레기를 흩어뒀죠. 바퀴에 뽀죽뽀죽한 줄기가 있는 분쇄차가 앞뒤로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잘게 부숴요. 분쇄차가 흙을 쓰레기를 더미 위를 뿌려요. 흙에 쓰레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쥐와 파리떼가 오지 못하지요. 그런 다음에 흙 위에 다시 쓰레기를 뿌고 위를 덮어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가 흙 위 층층 쌓이게 되죠. 쓰레기 매립지는 계속 높아져서 어느새 조그만 산이 됩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서 본 모양.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이 끝나면 이 위에 흙이 덮고 나서 잔디와 나무를 심어요. 쓰레기 매립지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쓰레기를 사올까?
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건 기타예요, 기타. 기타는 33%. 이건 음식물 쓰레기. 이건 음식물 쓰레기. 이건 37%. 이건 연타재. 이건 4%. 이거 나무. 그럼 나무 5%. 금속 유리 4%. 그다음 종이 17%.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하여튼 근데 많이 있네. 어떤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태우기도 해요. 커다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그 안에 쓰레기를 태우지요. 이때 생긴 뜨거운 열이 거루철 생존과 사무실이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호. 하지만 소각장에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못해요. 쓰레기를 태우면 제가 넣는데 쟤는 쓰레기를 멜립지에 버려야 해요. 쟤에서 몸에 해로운 물집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해로운 가스가 공기를 옮겨 쓰일 수도 있고요. 안 좋네. 요즘 도시도 있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쓰레기는 자꾸 쌓아가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버리는 것 가운데 다시 쓸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이 하루에 버린 쓰레기 양 1kg 정도래요. 미국인 한 명이 2kg 정도 버리지요. 우리나라가 됐네. 요즘 많은 도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바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지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란 쓰레기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오호! 오호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쓰레기를 재활용한답니다. 과일 껍질, 담벼, 음식 찌꺼기, 따위, 음식물을 수거통에 따로 담아 버려요. 빈병은 빈병끼리 따로 모으고, 얄루미늄은 깡통과 은박지로 따로 모아요. 그런 다음에 모아둔 깡통과 빈병을 집 밖으로 내놓고 신문지를 꾸러기를 삼고 놓지요. 종이 상자로 납작하게 접어서 신문지 옆으로 쌓아두고요.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차가 와서 밀립지로 싣고 가요. 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빈병, 깡통, 신문지, 쓰레기 매립지로 가져가지 않아요.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처리 공장을 가져갑니다. 종이 공장에는 헛신부지에 작게 자란 새 종이를 만듭니다. 오! 얄무니온 공장에서는 얄무니온 깡통과 은박지를 두고 새 깡통과 은박지를 만듭니다. 와! 요리 공장에서 요리를 작게 부수고 녹여 새 요리를 그릇에 만듭니다. 오, 신기하네. 플라스틱 재활용도 합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짧게 자르고 가동하여 새 아폰이나 공원 의자를 만듭니다. 오, 이런 방법이 있었네.
선생님께서 재활용 종이지만 먼저 쓰레기의 양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물건을 오래 쓸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내버리는 물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요.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물건을 사가지고 올때종 봉지나 비닐봉지를 사용했어요. 다쓴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쓰레기 밀립자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쓰고 버리는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였어요. 부엌문에 장바구니를 걸어놓고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들고 가서 물건을 담아오죠. 장바구니는 튼튼하고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뜻! 오늘은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이야기를 이어하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